화장품을 썼을 때 모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기대해. 그럼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접으세요. 왜? 안 되니까. 뚱배기! Run. 가장 제가 볼 때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모공을 줄여주는 바로 오, 답을 맞추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스피알랑 김무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모공입니다. 모공은 간단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늘면 피지 분비가 나오는 그 길이 커지면서 생기는 게 모공이죠. 모공 끝에 있는 입구 부분들이 되게 단단해져서 흉터처럼 살짝 딱 입구가 열려있는 상태가 고정이 되는 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흉터 개념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정말 이거 바르면 모공이 너무너무 좋아져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긴 하는데 병원에서 우리가 모공이 좋아진다는 기준과 화장품을 썼을 때 모공이 좋아진다는 기준들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기대해.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접으세요. 왜? 안 되니까. 50% 나가셨나? 그다음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찐 구독자만 모시면 돼요. 제가 오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 모공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화장품으로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 나이가 늘면서 기본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생기는 일종의 노화 증상이 붙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거 늘어진 모공의 형태로 보이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모공이 갑자기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늘어진 모공에 대한 솔루션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좋은 거 일단 관리로서 화장품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가지고 있는 게 피지를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염증 증상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염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기는 여러 색소 침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원래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미백 제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와 예방에 참 좋은 성분 저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모든 연구들 보면요, 뭐 4% 5% 이런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사용했을 때 결과들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피지를 분비를 좀 줄여주는 목적이다 보니까 늘어져 있는 이미 커져 있는 모공 상태가 확 수축되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아하와 바 같은 각질 제거제를 쓰면 각질을 탈락시키니까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모공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죠. 자, 이게 화장품 영역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개 더 우리가 화장품에서 좀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티놀, 레티날. 이거는 쓸 수 있죠. 레티노이드 계열은 레티놀, 레티날과 레티노익 애시드가 있는데 레티놀, 레티날은 어디? 화장품 영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레티노익 애시드는 우리가 처방을 하는 우리 의약품으로서 분명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덜 들어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주름을 예방해 주게끔 만들어주는 항노화 치료제, 항노화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처음 1970년대에 개발이 됐을 그 당시에는요 바로 여드름 치료제로 개발이 됐고요. 이런 의약품으로 개발이 됐던 것들을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레티놀, 레티날 이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각질을 탈락시켜주는 것과 함께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부분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온 이야기고요. 원래 가장 기본은 피지를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좀 늘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꾸준히 사용했을 때 일단 각질 탈락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면서 점점 피부 상태가 애기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노화의 개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장품 말고 이제 내가 처방을 좀 받거나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디페린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쓰고 있는 제품 바로 아클리프죠. 자, 이런 것들은 3세대, 4세대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노이드 계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레티놀, 레티날보다는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되 자극이 생기거나 따갑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셨다가 피부가 진정되면 다시 사용을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지면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고 한번 사용하시면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좋은 게 뭐냐?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목적으로 둘 다 여드름 치료제 개념으로 나왔죠. 그리고 둘 다 항노화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노화 증상으로 생기는 이런 모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레티놀을 썼는데 괜찮아 그럼 좀 더 내가 센 거를 원하고 싶어? 레티날데도 쓸 수 있고요. 좀 더 센 거를 쓰고 싶어? 레티노이드 게시드 이렇게 단계로 차근차근 올려나가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되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야. 자, 이걸 좀 해결하고 싶어. 이때부터는 조금 의학적인 우리가 치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가장 제가 볼 때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모공을 줄여주는 시술은 바로 스킨보톡스? 답을 맞추네. 스킨보톡스죠. 스킨보톡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톡스와 좀 다른 개념인 게 우리가 근육에 넣는 보톡스는 근육의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기능을 떨어뜨려서 주름을 펴준다거나 어떤 근육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목적인데 원리는 동일해요. 그걸 피부에 넣는, 겉에 우리가 보톡스를 넣는 개념인데 우리가 예전에 시냅스,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분비가 될 때는 접촉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이 통 나와서 그 다음에 전달 수용체를 받아서 뒤에서 반응하는 그런 거죠. 바로 근육 보톡스는 근육에 이런 근육에 대한 부분들이 신호 전달 물질이 딱 나왔을 때 근육을 수축시켜주고 해주는 아세틸콜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분비가 안 되게 막아주니까 그걸 못 받아서 기능이 멈추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주름이 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지만 피부에 들어갔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피지선입니다. 이 피지선은요,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좀 더 영향을 주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거는 니코티닉, 무스카리닉 이런 수용체 각각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증가하면 원래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지가 분비가 증가되는 길에서 나오는 우리 입구 있죠? 이 가장 입구 부분, 피부 표면에 나오는 우리가 모공에 나오는 입구 부분에도 이 수용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피부 쪽으로 놓게 되면은 피지 분비도 줄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우리가 피지선 끝에 나와 있는 모공 부분 있잖아요. 그 모공 부분에 있는 표피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니코틴이 표피의 각질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피부 각질 세포를 분화시키는 데 역할을 또 많이 하게 되고요. 너무 니코틴이 많으면 이 각질 세포끼리 서로 너무 결합이 강해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끝에 잘 탈락되지 못하고 붙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모공 부분 주변이 되게 단단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여드름의 기전 중에 그런 게 있죠.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우리가 출구 나오는 입구 쪽이 과각화, 그러니까 각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게 탈락되지 못하게 그러면서 그게 탁 막아버리니까 이 피지 분비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이게 결국 염증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게 되고 이 안에 공기가 상당히 적게 되니까 C-아크네스 같은 균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하면서 여러 가지 염증 신호들을 막 보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드름을 만들게 되는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하게 되면 피지 분비가 줄게 되고요. 그 다음 이런 끝에 있는 이런 과각화되는 현상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들이 생겨서요. 실제로 피부가 되게 매끈해지는 효능도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잇모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잇모근이라고 하는 게 털을 탁 세우는 근육인데 털을 세우는 근육, 그 피부 표면에 있는 그 근육에도 영향을 줘서 마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축 하고 그 풀어지는 부분과 함께 림프 순환도 약간 떨어지니까 어때요? 피부가 되게 조금 약간의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매끈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매끈해지는 그런 효과들도 보이게 되는 게 이 스킨 보톡스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스킨 보톡스가 기본적으로 피부 표면에 놓는 거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한 번에 주입을 하지 않죠. 보톡스는 한 번 들어갈 때 근육에 충분한 양을 탕탕탕 주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딱 근육이 마비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지만 스킨 보톡스는 이보다 훨씬 더 희석을 해서 피부 표면 쪽으로 그리고 크게 주름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시술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소량이 촘촘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이 하기 때문에 그 시술의 기간이 보톡스처럼 일반 보톡스처럼 길지는 못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통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피지 분비가 되게 활발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한 2개월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요. 좀 일반적으로는 3, 4개월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술을 하면 좋고요. 그럼 제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베룩이죠. 주베룩은 반복된 염증, 그 다음에 어떤 여드름 흉터, 이런 상
상태로부터 상당히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줄기세포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상당히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과 함께 저는 항상 고주파를 같이 쓰게 되는데 이 고주파를 함께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모공 부분들이 되게 매끈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뭐 써마지 같은 시술을 해도요, 고주파 같은 시술을 해도 되게 모공이 좋아지거든요. 탄력 때문에 시술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모공 때문에 써마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베룩 뭐 볼륨 말고요, 주베룩 피부 표면에 넣는 주베룩과 함께 약한 형태 열을 가하는 고주파를 함께 사용해주면 모공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그렇게 치료 방법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겁니다. 미라제스로 모공을 한땀 한땀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들도 되게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그냥 병원 오실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화장품으로 아까 레티노이드 계열로 꾸준히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럼 시간이 되신다면 좀 더 그런 부분에 상위 효과를 좀 나타내고 싶고 빠른 결과를 보이신다면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치료 방법을 함께 병행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실 겁니다. 피지분비와 함께 우리가 노화에 대한 부분들 함께 잘 조절해서 내가 모공을 좀 더 진행되지 않게끔 잡아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